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56%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56% 절반 이상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성한다는 것은 곧 전당대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반대는 36%였습니다. 자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많다. 그런데 오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거 보면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이 35%고 반대가 52%인데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하는데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출마하라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출마하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의 이 지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나. 자, 이게 국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가 더 많더라. 52%고 찬성은 35%더라 하는데 진짜로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보니까 찬성이 56%나 됐습니다. 자, 반대가 36%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의 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5%와 56%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걸 자, 무서워하고 있거나 싫어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출마 반대가 46이고 찬성이 24%로 반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58%, 찬성이 58%입니다. 자, 인천, 경기도 56%, 광주, 전라, 제주 그리고 52%, 서울과 49%, 대구, 경북도 49%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합니다. 반대 의견.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도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게 옳지 않다. 지금 이것은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아주 극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이 통합하고 그래서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음에 민주당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충청, 세종, 강원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 대 4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론을 보는가 또는 더불어민주당 여론을 보는가 확연히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여론을 보면 56%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자, 이 두 이 표본 집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적절한 비유인가 모르겠는데 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말하자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투표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말하자면 고려대학교 학생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연세대학 학생들이 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 지금 20대는 54%, 30대는 53%로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40대, 50대도 51%와 53% 더 많습니다. 자 60대도 56%와 반대하고 있습니다. 70대도 4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유시스가 자, 이 에이스 리서치 의뢰해가지고 지난 8일과 9일간에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자, 출마 여부를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할 정도로 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대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다. 지금 송선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재명과 조국과 양문석, 뭐 김준혁 등등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개별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그들의 약점,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싸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자,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년 동안의 교분이 있는 관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곧 만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만남보다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지금 자기 지지율이 한동훈 지지율의 거의 한 9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동훈 지지율은 45%고 홍준표는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매우 조바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홍준표는 오늘 갑자기 이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나라의 선진국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에 지금 좌우 협력을 통해서 자, 뭔가 이 연방제나 또는 이 개헌을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대선에서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말하자면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 좌파와 우파가 합력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웠다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좌파와 우파, 어둠과 빛은 서로가 합칠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오늘 토요일이지만 계속해서 탄핵하자, 뭐 이끌어내리자, 이런 이야기, 구속하자, 이런 세력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홍준표의 꼼수가 아닐까?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까지 영원까지 판다고 하더니 그런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출마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자들의 팬카페 가입도 뭐 만 명에서 지금 5만 명으로 넘어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해달라고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막지 못할 대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